50 플러스, 이제 엑스트라 타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들의 삶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자꾸 쇠퇴하고 이제 쓰러지는 그런 모습의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호기심을 유지하면서 좀 모험적으로 나머지의 삶, 즉 50이 지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디세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오디세이라는 여행을 잘 만들어 가기 위한 책을 한 권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조장태님, 이제 오늘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두권 가져왔는데, 하나는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라는 책. 이게 작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이게 먼저 나왔고, 또 올해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라는 두 가지 책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를 지금 두 권의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네, 이제 사실 저희들이 요즘 코로나 시대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답답하시죠, 그죠? 누굴 만나지도 아, 못하고, 그렇죠. 그죠? 답답하죠. 답답하죠. 사실 이게 뭐 모임도 없고, 예. 그래서 거의 저희들이 이제 언택트에서 요즘 온택트로, 그죠? 이게 디지털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일상화되는 것이 앞으로의 디지털인데, 디지털이 사실은 앞으로 모든 산업이라든가 우리 일상생활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새 디지털 전환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최근에 와서 작년 말부터 많이 뜨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라는 말을 들어보시긴 하셨죠? 들어봤죠. 네. 저는 사실은 최근에 접했습니다. 하도 뭐 언론이라든가, 그죠? 뭐 이렇게 유튜브 등에서 메타버스를 얘기하기 위해서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저도 아직 사실은 최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외한입니다만은. 네, 어떤 그 책을 너무 보면서, 야, 우리가 이 사실 디지털 전환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50%들이 느끼는 디지털 격차. 여기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주 재밌는 말씀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언택트의 시대를 넘어서 온택트의 그렇죠. 시대로. 네. 온택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뭐 온라인 온라인 상에서, 상에 네. 이제 칸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지금 메타버스다. 네, 메타버스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 정도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정말 메타버스 세상에 살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그 스마트폰이 나왔을 적에 스마트폰을 지금과 같이 일상생활에 많이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것 생각도 못 같습니다. 했죠. 그죠? 요즘 어떠세요? 스마트폰 잃어버리면은 아, 그거 없으면 못못 삽니다, 살지 요즘.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에는 메타버스가 없으면은 정말 일상생활, 비즈니스 등등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많이 이야기하고 그 있거든요. 정도로 네, 파급력이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네, 메타버스. 그렇습니다. 근데 질문부터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네, 저도 첫 번에 메타버스가 뭔가 했습니다. 이제 메타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그 세상 초월 같은 의미고요, 그죠? 버스는 유니버스, 세상이라는 뜻인가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메타라는 것은 초월 우주를 뜻하고 버스는 유니버스, 그죠? 그래서 세계 우주를 뜻하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세상이 아닌 더 초월된 새로운 세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상의 세상? 가상의 세상? 요걸 좀 넘어서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옛날에 뭐, 버추얼 리얼리티 뭐 이런 가장 얘기도 간단하게 있었는데, 생각하면 저는 디지털 세상인 것 같아요. 디지털 세상.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아날로그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아날로그 지구 위에 앞에서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디지털 지구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그런 아날로그 세상에서 그거를 쫙 둘러싸고 있는 디지털 세상, 디지털 지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저도 어렵죠? 어려운 네. 개념이라 조금 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세상이긴 한데 나하고 관련이 없는 디지털 세상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그렇죠. 일원으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가상의 세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새로운 가상의 세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들은 메타버스를 처음 이해할 적에 게임을 생각했었어요. 게임 세상 같은 것이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AI, VR 있지 않습니까? 그죠? 증강현실이라는 AR, 그 다음에 가상세계라는 VR도 있고요. 예, 예. 또한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 쓰고 유튜브 하는 이것이 이제 라이프 로킹 세계인데 이것도 또한 메타버스입니다. 또한 이제 밀러 월드라고 해서 거울 세계가 있어요. 에어비앤비, 뭐, 우리 요새 배달의 민족 가고 뭐 시켜 먹지 않습니까? 그런 거. 뭐, 줌 갖고 강의 듣는 거.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상을 사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아, 그냥 그런 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렇죠. 그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아, 맞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는데 잘 이해 못 하는데요. 네. 그거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 네. 하는 얘기고,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미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네. 네, 꼭 알아야 될 네. 네, 그런 50+. 네. 특별히 예, 이런 그 온택트나 이런 기술에 접하기 어려운 우리들이 반드시 읽고 참여해야 소통도 가능하고 네.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고 네, 그런 그렇습니다. 데 이제 도움이 되는 네. 책이 이 책이다. 네. 이렇게 제가 제대로 정리했습니다. 아,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아, 예. 아,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쓰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저자가? 네, 네. 저자가 네. 처음에 나 책, 작년도에 냈던 책은 이제 김상균 교수님이라고 네. 강원대 산업대학교 교수입니다. 상당히 이쪽 분야의 우리나라의 1인자라고 하시는 그런 분인데 예. 이분은 본인을 인지과학자라고 얘기해요. 인지과학자. 아. 그러니까 그 AI를 중심으로 한 그 인지, 예. 인지과학자고 자기는 디지털 세계로 여행하는 사람이다. 아. 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새 뭐 많이 회자되는 그런 그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 디지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또 게임에 대한 것도 전문가시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전문가이신데 어떻든 이런 그 메타버스를 통해가지고 이분은 마음을 움직이면 우리 행동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여기까지 상당히 그런 심층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또 사랑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인드 무버라는 거예요. 아하, 이런 아, 말씀도 예, 하시고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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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이쪽 분야에는 상당히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고 두 번째 책을 썼을 적에는 이제 그 김상균 교수님하고 실질적으로 두 번째 책은 실질적으로 투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현실사에서 경제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투자 전문가인 신병호 씨가 같이 썼습니다. 아하, 그래서 두 번째 예, 예. 책은 또 상당히 이제 현실감 있는 우리가 이제 사실 요즘에 그 메타버스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모르시니까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상당히. 아, 이거 하려고는 미리 알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예, 요즘 닌저 씨라고, 닌저 씨. 게임에 우리 저도 이제 게임을 잘 모르는데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다고 해요. 리니지 예, 찾아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해보셨어요? 예, 예. 아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까? 예. 예, 조금 해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보다 예, 예, 상당히 많이 디지털 예, 세상을 사시는데 예, 예. 그래서 그 리니지와 예, 리니지와 예, 아저씨의 예. 홈클럽이 예. 닌저 씨예요. 아 닌저 씨. 그렇군요. 예, 닌저 씨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예. 게임형 그 가상 세계에 막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을 예. 닌저시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4050 속에 많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상당히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실버 서퍼라고 있어요. 예. 그건 잘 모르는 얘기인데요. 실버잖아요. 우리가 실버. 예, 맞습니다. 실버인데 이제 예. 그 50대 이상의 장년층들이 예. 온라인 게임을 자유롭게 하시는 사람들을 실버 서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리가 그 디지털 세상을 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여기서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 두 권의 책을 들고 나오셨는데, 두 권의 책의 차이점이 어디 있죠? 예. 앞에 첫 번에 작년에 나왔던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는 좀 예. 입문서라고 전체적인 걸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메타버스의 사례를 분야별로 쭉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를 중심으로 예,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 두 번째 나온 올해 나온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는 실제로 경제적인 거 투자에 관한 것을 상당히 많이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책은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이제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네. 찾는 네. 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책은 메타버스 이제 앞으로 올 세상 네.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혹시 우리 최 선생님은
둘 중에 한 권만 읽어야 된다 하면 어떤 책을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첫 번째 책을 읽고 너무 어려워서 좀 현실적인 것, 투자할 때 두 번째 책을 권하려고 했었는데 두 번째 책을 읽어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입문하신다면 먼저 첫 번째 책을, 작년에 나온 책을 읽어보시고 두 번째 책을 읽으면 상당히 많은 그래도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본인의 능력을 스스로 파악해서 나는 네. 이제 메타버스라는 걸 조금 이해하고 있으니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어떤 뭐 기회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 네. 뭐 그 정도 생각하는 분들은 두 번째 책, 네. 새로운 기회, 네. 이제 메타버스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뭐 우리 같이 아니면 저 같이 네. 이제 메타버스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제 입문서를 먼저 네. 읽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추천해 주셨네요. 혹시 이제 이 책을 이제 읽는데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뭐 다른 책이나 뭐 다른 영화나 아니면 아까 뭐 게임 소개하셨는데 리니지라는 게임 이름 한번 해보면 이거 이해하는데 도움이 근데 될까요? 근데 사실 이쪽 세상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죠? 네. 사실 이게 저희들 뭐 젊은 세대들은 상당히 게임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MZ 세대들은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렵더라고요. 저는 앞에 책을 앞에 읽고 나서 뒤에 가면은 다 앞에 걸 잃어버려요. 용어가 상당히 생소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이쪽 세상이 어떤 거를 이해하고 용어를 익히는 것만 해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50 플러스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어려워도 해야 읽어야 될 책.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예. 자, 이제 오늘 우리 최상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소개해 주신 책은 이제 두 권의 책인데요. 예, 메타버스, 예, 이제 입문서죠. 메타버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예, 앞날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이 앞날의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입문서 한 권 소개해 주셨고요. 예, 또 다른 책은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떤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만한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라는 책, 두 권의 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오디세이 아닙니까?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모험적으로 우리 인생을 항해해보자. 어렵지만 반드시 읽어야 될 책. 모험은 쉽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이제 이런 책들을 우리가 읽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가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강서 50플러스에서 이제 독서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책 읽기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보다 폭넓은 이제 그런 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